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료관리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자, 참고로 파일을 열었을 때 이런 보안경고 나오시면 컨텐츠 사용 눌러서 해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2로 시작하지 않는다. 자, 이름, 기존 필드를 그대로 갖다 써야 됩니다. 자, 조건 작성, 조건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A13부터 J15 영역 안에 알맞게 입력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필드 이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A13에 컨트롤 V 직접 써도 되는데 혹시라도 쓰다가 뒤에 스페이스바를 넣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는 띄어쓰기 주의해 주시고 가급적 필드명들은 복사해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이라는 필드, 합계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자, 지역, 그 다음에 합계,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의 필드를 선택을 하고 처음부터 세 개를 선택이 되겠죠. 자, 컨트롤 C,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V, 세 개의 필드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할 필드가 현재 이름, 지역, 합계, 비고 열만 있습니다. 자, 별도의 필드명이 지시가 없다면 A17부터 찍으면 자동으로 전체 필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일부 필드를 지시했기 때문에 일부 필드만, 자, 이름, 지역, 합계, 그 다음에 비고, 네 개의 필드만 다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를 누르겠습니다. A17부터 갑니다. A17부터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조건을 써야 되겠죠. 2로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거니까 별표를 주고, 자, 이 별표 맞는 문자를 이용합니다. 이때 쌍따옴표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2로 시작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이 서울이면서 이거나, 그러니까 줄을 바꾼 겁니다. 이거나 줄을 바꾸고 지역이 서울이면서 이면서 엔드 조건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에, 합계는 같은 행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300 이상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필드명들은 반드시 맨 위에 동일 선상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의 경우에는 AND 조건은 같은 행에, OR 조건은 서로 다른 행에, 그래서 얘는 AND 조건이니까 같은 행에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AND 함수가 지시가 되었어요. AND 함수가 지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A13에서부터 J15 영역에 알맞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AND 함수가 지시가 됐습니다. AND는 이 조건이죠. AND는 이 조건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을 하나로 묶어서 작성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는 뭐가? 자, 지역이 서울이면서 이때 첫 번째 값을 선택합니다. 지역 필드명이 아닌 필드명의 첫 번째, 여기가 서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필드 아래 첫 번째 값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는 쌍따옴표를 하고 서울, 자, 셀 주소와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쌍따옴표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C4, 앞서 우리가 계속 상대 혼합 절대를 공부했었죠. F4, 상대 참조, 아래쪽으로만 얘가 알아서 내려옵니다. 서울이냐 자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대 참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F4를 3번 눌러서 영문자 앞에만 달러를 이용해서 C열은 어차피 고정이죠. C열은 고정이니까 숫자만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혼합 참조를 이용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쉼표. 자, 이게 서울이냐, 그 다음에 합계가 300 이상이냐, 합계 여기죠. 첫 번째 필드 아래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갑니다. 자, 얘도 F4를 3번 눌러서 혼합 참조, 상대 참조도 가능합니다. 자, 얘가 300 이상이냐. 자, 두 조건을 아까 따로 썼는데 이번에는 AND 함수가 지시가 돼서 이 두 조건을 AND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ND 가로 열고 맨 뒤에 가로 닫고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을 하고 엔터를 치면 True, False. 자, 이 두 개의 조건, 서울도 맞죠? 서울도 맞고 여기도 300 이상이 맞습니다. 두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하기 때문에 True, 참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 그러면 여기는 서울을 만족하지 않죠? 여기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AND 조건은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동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만족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false 형태로 나타납니다. true, false. 자, 그래서 둘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
true.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로 결과를 나타낸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서울로 변경을 해주시고, 오모 데이터를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true로 나옵니다. 자, 이때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한 경우, 우리가 앞서 기존 필드, 여기는 그럼 필요 없네요. 이제 여기는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여기 없으니까 아무것도. 자, 그럼 여기 지역이냐, 여기 지운, 지역이냐, 학계냐, 뭘 써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자, 우리가 기존 필드명을 가져다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으로 수식을 조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쓸수 없다라는 점에 또 하나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다가 조건이라고 씁니다. 조건, 비교, 판단, 기존 필드명이 아니면 뭐든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 합계 이렇게 써도 가능합니다. 지역 합계는 여기 없으니까. 자, 그래서 기존에 없는 필드명을 써주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우리는 조건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붙여놓은 셀 서식 같은 거, 선 같은 거 필요 없지만 혹시라도 지우고 싶다면 여기서 테두리 없음을 눌러주시고 여기도 선을 없애고 싶다면 테두리 없음을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필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이 안에다 놓고, 이 안에다 놓고 데이터의 필터의 고급이 있습니다. 정렬물 필터의 고급. 자,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잘 봐주셔야 돼요. 목록. 가끔 필터를, 필드를 빼고 이 부분만 범위가 잡혀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드와 레코드가 전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 범위는 여기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한 다음에 복사 위치. 만약에 별도의 필드명들이 지시되어 있지 않다면, 자,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 여기에다 클릭하면 전체 필드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 미리 복사해둔 필드 범위를 반드시 블록으로 잡아 주셔야 돼요. 잡아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결과들을 필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략히 문제를 풀어봤고, 자, 관련 답이 있습니다. 관련 답을 가기 전에, 자, PPT 교환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관련 답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에 대한 PPT 교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이면서 300 이상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AND 함수가 지시되는 관계로 하나의 수식으로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한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건, 비교, 판단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필드명만 아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정리 1과 참고정리 2가 있습니다. 이두 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국어, 문법, 논리적인 부분을 점검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거나 뒤에, 뭐뭐거나 뒤에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여기에는 쉼표가 없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름이 2로 시작하지 않거나 뒤에 쉼표가 있습니다. 자, 지역이 서울이면서 쉼표가 있는 경우에는 끊으라고 그랬죠. 위에 거, 아래 거, 별개로 옵니다. 별개로.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쉼표가 없는 경우입니다. 오화 조건 뒤에 쉼표에 주의해라. AND 조건에는 쉼표를 무시해라. 상관없습니다. 오화 조건일 때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쉼표가 없는 경우에는 분배 법칙의 형태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름이 2로 시작하지 않거나 쉼표가 없습니다. 이 뒤에 쉼표가 없습니다. 이름이 2로 시작하지 않거나 지역이 서울이면서,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5 더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이거부터 연산이 되죠. 곱하기부터 3 곱하기 3 곱하기 2는 6. 그래서 5는 1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괄호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괄호를 넣어주면 더하기가 우선시 되죠. 더하기 연산이 우선이 됩니다. 즉, 그런 것처럼 분배 법칙의 형태로 이 부분을 우선시할 수 있게끔 가로 형태로 묶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로 시작, 쉼표가 없는 경우, 2로 시작하지 않거나 서울이면서, 자, 2로 시작하지 않거나 서울이면서, 이거는 거나죠. 그래서 거나니까 여기서 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합계가 300 이상은 2로 시작하지 않으면서 합계가 300 이상, 서울이면서 300 이상. 그래서 두 곳에 위아래에 각각 집어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쉼표가 없는 곳에 주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자, 아울러 문제에서 하나의 수식, 현재는 이렇게 조건 범위를 넓게 줬습니다. 넓게. 자, 근데 조건 범위를 이렇게 위아래 두 개만 준 경우, 두 개만 준 경우, 이렇게 수식
형태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 이 부분, 자, 엔드 조건. 이 부분은 엔드 조건을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여기 따로이기 때문에 엔드 조건. 그리고 이 건화가 앞뒤로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화가 맨 앞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이 먼저 처리되는 거니까 오화가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화가 안쪽에. 그리고 최종 연결은 이면서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엔드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 자, 각각의 하나의 수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들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답안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관리 답안 시트입니다, 현재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지시된 대로 이 별표 true, and 조건을 써서, 문제에서 지시된 and 조건을 써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and 조건이 없다고 했을 때, and 조건이 없을 때 이런 형태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쉼표가 있기 때문에, 쉼표가. 만약에 and도 없고 쉼표도 없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and가 먼저냐, or가 먼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쉼표가 있는지 없는지, 함수가 지시되어 있는지 없는지, 조건 범위는 넓은지 좁은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만 맞다고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의 지상을 꼼꼼히 살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에 이렇게 색상 서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 이루어질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 파일, 정답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9강, 이 파일은 9강과 10강 동시에 적용되는 파일이라는 거 참고해서 색상은 10강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